순식간에 무너지게 됐죠. 사자우리에 닭 한 마리가 던져진 기분이었거든요. 팔도 뜯어가고 다리도 뜯어가고 만신창이가 됐었죠. 그때 한 7억 정도 빚을 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더라고요. 지하 80층을 내려가 보시면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게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용기를 좀 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션기어컴퍼니 지용진 대표입니다. 저희는 필라테스 기구를 만들고 있고요. 세컨 브랜드로 고양이를 위한 캣타워, 캣휠이 있고요. 유아교구, 그리고 유아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매출이 15억, 올해는 40억 정도 달성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8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베트남과 일본에 수출을 하는 수출기업입니다. 형님이 이제 장애가 있고요. 아버님도 장애가 있어서 물리치료학과를 가게 돼서 좀 더 즐겁게 재활을 하자. 그래서 특수체육을 또 전공을 했고요. 물리치료사와 특수체육을 두 가지를 전공한 사람이 제가 거의 1호인데 스포츠 의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대학교 때 이제 물리치료사로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에서 활동을 했고요. 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트레이너에서 이제 정규직 오퍼가 왔는데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거절을 하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를 헬스에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재활 컨셉인 헬스장을 운영을 하게 됐고요. 헬스장을 오픈할 때는 대출을 3천만 원 받아서요. 쓰러져가는 헬스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거를 손수 다 뜯어 고치고 프로그램도 도입을 해서 12개까지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됐었고요. 연매출은 10억 정도의 회사로 키웠는데 우리나라는 맹인이나 의사 아니면은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은 의료법 위반으로 위법행위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어서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됐죠. 기소유예로 다행히 처벌은 안 받았지만 직원들도 다 나가고 회원들도 안 오고 대출을 받아서 센터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자도 내야 되고 폐업을 하게 돼가지고요. 한 7억 정도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매일 편의점에 술을 먹었는데요. 술값이 없어서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됐어요. 손님이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젊은 사람이 왜 대리운전을 하는가? 예. 제가 기회로 사업을 망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팁을 5만원 주시면서 난도 100억대에 부채를 넘 병원 폐업한 경험이 있었지 돈을 쫓지 말고 한 길을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 번 더 용기를 낸 것 같아요. 지하 80층을 내려가 보시면은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게 알거든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기의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스킨스쿠버 동아리를 활동을 했는데요. 스킨스쿠버 동아리 선배님이신데 나무 유통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어렵게 한번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이 형님이 제 사연을 듣고 컨테이너에서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한번 다시 해봐라 남는 나무도 주셔가지고 그때 그 컨테이너에서 6개월 동안 고군분투하면서 제품 개발에 매진을 했죠. 그때 당시 우드 프렌들리한 제품들이 운동기구에서 도입이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필라테스가 떠올라서 필라테스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보통 필라테스 기구가 국내에는 생산하는 데가 거의 없어가지고 개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구 만드는 공장이라든가 철제소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거기 사장님들이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컨텐츠 진흥원에서 리디자인 사업에 제가 공모를 해가지고요. 1,000만 원의 R&D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밤낮으로 개발에 매진을 해서 6개월 만에 한 세트를 만들고 그 제품을 센터에 납품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처음 만든다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사실 포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했는데 그 센터에 제가 한 달 동안 다니면서 계속 AS를 해줬거든요. 그 한 달 동안 AS를 다니면서 제품의 개선이 많이 됐거든요. 아, 이 정도면 이제 내가 SNS로 팔아도 되겠다 싶어서 제작자와 판매자의 그 브랜딩을 제가 한 것 같아요. 주로 카페라든가 커뮤니티, 그리고 블로그, 페이스북 80개 정도 모든 카페나 채널에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1억 원의 선주문이 와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죠. 팔면서 그 번 돈으로 계속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작년에 재창업 과정에서 3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제품 개발의 R&D로 그 자금을 쓸 수가 있었는데요. 그 자금도 자금이지만 그 당시 300명의 그 실패한 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실패하고 망한 사람이 남아있는 게 아니구나, 용기를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그때 그 동지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그 동지분들이 있어서 중간중간 고비를 잘 이겨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직원이 30명 정도 되고 공장도 두 개 공장을 쓰고 있고요. 1년 차 때는 한 5억 정도의 매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14억, 올해는 40억.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인 제가 지금도 전국을 배송을 다니고 있습니다. 고객님을 만나고 피드백도 듣고 매일 공장에서 연구개발하고 제작하고 24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 공장에 불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친환경 오일을 쓰는데 이게 발화가 됩니다. 공장 뒤쪽을 창고를 다 태웠는데 새벽 4시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발견을 했죠. 소방차가 딱 10대 왔어요. 만약에 저희가 9시에 출근을 했으면은 공장 다 타고도 남았을 텐데 그래도 거기서 막았던 게 천만다행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퇴근 전에는 불을 날 수 있는 제품들은 따로 모아놓고요, 화재 감지기도 설치를 해놨고요. 저희가 강점은 스피드입니다. 제품이 나오면 특허 등록까지는 보통 일주일이 안 걸립니다. 왜냐면 그 전에 충분한 고민과 생각을 매일 하고 있거든요. 고객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항상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품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고객님이 요청이 있어서 스텝타워를 만들게 됐고요. 유아교구, 유아가구 같은 경우도 장애아동이 있는 어머님이 집에서 아이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 바퀴 있는 의자를 이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우키가 탄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 3월에 공장을 매입을 해서 1000평 되는 공장으로 이전을 하는데요. 이제 넓은 곳에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강소기업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 30여 명의 전 직원을 믿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픈 사람 없이 모두가 건강해진 그런 제품을 만들고 사랑받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